성경에 숨겨진 암호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 속에 비밀 코드와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13세기 랍비 바이카 벤 아셰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종교 문헌에는 항상 깊은 매력과 매혹, 신비감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그 내용에서 존재의 의미와 비밀을 캐기 위해 샅샅이 조사해왔습니다. 종교 문헌들이 쓰여진 지 언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인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페이지를 샅샅이 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서와 구약 성서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 속 숨겨진 비밀 메시지와 그에 얽힌 각종 미스터리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인 아이작 뉴턴은 사실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탐독하면서 이 문서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늘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성서와 구약 성경을 탐독하며 그 안에서 숨겨진 비밀을 캐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계산조차도 수기로 해야만 했던 그 시대에 그 오묘한 비밀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성서의 비밀 코드가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가 다가온 뒤부터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랍비 기술자들은 초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스킵 코드를 사용해서 성경에 숨겨진 비밀 메시지의 윤곽을 발견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본 전제는 구약 성서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다른 연구자와 수학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비밀이 차근차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히브리어 성경과 구약 성서의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 개발된 방식은 등거리 문자 순서 방식입니다. 작동 방식은 기본적으로 건너뛰기 코드와 동일합니다. 즉, 일련의 문자가 텍스트 내에 특정 수의 공백으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구절에서 건너뛸 정확한 공백수를 입력하면 분리된 문자끼리 함께 연결하여 새로운 단어와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정교한 단어 검색과 닮았으며 단어는 종종 텍스트 내에서 신비한 메시지를 형성해내곤 합니다. 1980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수학자 엘리아 립스와 야브 로젠버그는 이러한 코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1985년 공식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암호화된 코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진실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수백 수천 년 뒤에 태어날 랍비들의 정기 정보와 생년월일을 도출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실내 있는 논문평가 기관인 통계과학지에 게재될 예정이었지만 많은 회의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도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이블 코드는 그렇게 시들해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7년 미국 국가안보국의 수석 암호수학자 해럴드 건스는 이러한 바이블 코드가 단지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학자였습니다. 바이블 코드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해럴드는 우연한 과정에서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해럴드는 바이블 코드가 진실된 것임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대중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마이클 드로스님과 함께 1997년 바이블 코드라는 저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드로스님이 성경에서 발견한 코드들은 무척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요인의 암살 사건들이 성경의 뒤편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케네디와 존 케네디 등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드로스니는 이스라엘의 정치가이자 장군인 이차크 라빈의 암살이 임박했다고 그에게 경고했는데요. 라빈은 결국 95년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바이블 코드는 모든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요. 많은 대중들이 이를 지지하고 믿었지만 상황은 좀 더 현실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로스니는 성경의 코드 해석을 통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 코드를 해석하여 걸프전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스니는 본디 기독교도가 아니었는데요.
그는 성경이 우주에서 내려온 외계인의 메시지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지지자들을 100으로 떨구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서 바이블 코드의 비판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라는 정의 자체가 매우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본디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확립된 책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성경에는 과거의 성경이었던 부분이 제외된 것도 있으며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블 코드란 단순히 무작위성에서 패턴을 찾는 것에 가까운 것인데요. 누구나 텍스트상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은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로스니는 다른 텍스트인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서는 이와 같은 코드 탐색이 불가능하다고 응수했지만 다른 수학자인 브랜던 맥케인은 모비딕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무작위 패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에서 영어 코드를 발견한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작성된 문서를 영어 번역을 통해 예측과 메시지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ELS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드로스니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호 해독이라는 책을 펴낸 정신과 의사 제프리 세티노버 역시 그의 지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 무한한 지식이 있으며 지금까지와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티모시 스미스 역시 바이블 코드의 열정적인 지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바이블 코드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음모론을 탐구하는 유명인 중 한 명입니다. 바이블 코드는 현재 과학자들에게는 대체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의 배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드로스닌의 주장대로 외계에서 온 우주인들이 펴낸 책인 것일까요? 오늘은 바이블 코드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바이블 코드는 논쟁적이지만 그만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바이블 코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성서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의 기록과 구약의 기록은 모순되는 점이 많고 구약의 내용에는 선택도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서는 많은 미스터리 매니아들에게 다양한 질문거리를 안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서의 내용을 증명해줄지도 모르는 색다른 문서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기원전 12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이 납서판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있어 무척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납서판에 얽힌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에 발견된 성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팔레스타인 북쪽 중앙 세겜 남쪽 사마리아 동남쪽에 위치한 에발산에서 기묘한 물건 한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세계물로 여겨졌던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납서판이었는데요. 1980년대 이 지역의 대규모 발굴 과정에서 이 납서판은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진들은 이 납서판에서 상당한 비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지역이 성경에서 특수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성경의 신명기에서 에발산은 저주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발굴 과정을 통해 공개된 이곳의 유물들에서는 각종 저주의 잔해들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납서판을 분석한 결과 기원전 1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고고학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납서판에서 발견된 내용에 있었습니다. 서판에는 야훼를 뜻하는 YHWH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주를 뜻하는 단어 역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판은 야훼에 대한 최초의 언급 기록이자 인류 최초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서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야훼의 저주를 받았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납서판에 기록된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납서판에 적힌 48개의 글자의 진실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체코 과학대학교의 과학자 4명과 고대 문자 전문가 2명과 힘을 합쳐 숨겨진 텍스트를 복구하기 위해 단층 촬영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거의 1년이 넘는 지루한 기간이었는데요. 하지만 고된 연구 끝에 이 연구진들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대칭적인 문장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교차 평행법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고대 원시 알파벳들을 참조하여 해독한 끝에 결국 문서의 의미를 연구진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플레이트의 연대 역시 정확히 1200년 전에 작성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야외를 뜻하는 YHWH라는 글자가 그보다 500년은 지나서야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히브리어 문서보다 이 단어의 사용은 수세기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상당한 발견이었는데요. 그간 야외 개념이 발생한 것은 기원전 6세기 인근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서와 유일하게 유사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원전 16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시나이 석판입니다. 이 문서에는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주 석판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는 교차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나이 석판에 적혀있는 내용에 따르면 에발 산에는 제단이 있었음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종교적 의식이 진행되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발견된 이 석판은 고고학자 아담 제르탈이 발견한 것으로 히브리 성경에서도 언급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서판은 성서의 역사와 해당 지역의 역사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은 의심 섞인 눈초리로 이 석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석판의 첫 번째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석판이 의심을 받게 된 계기는 2022년에 있었던 자료 유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진 중 한 명이었던 스트리플링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이전에 이 연구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연구진이 이 문서 내용을 먼저 해독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상세한 사진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검증이 있기 전에 연구 내용이 폭로된 탓에 이 문건은 진위 여부를 의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트리플링은 충분한 자료를 조사한 뒤에 연구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초기에 이 게시글은 어마어마한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전 세계의 각종 언론에서도 성서의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되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서의 진위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북서 세모 전문가이자 조지 워싱턴 대학의 고전 및 근동 언어 및 문명학과의 학과장인 크리스토퍼 롤스턴 교수는 사진과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게시된 이미지에서 어떠한 문자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납판에는 줄무늬가 있고 움푹 들어간 부분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로르샤우 테스트와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게시글의 저자는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보다는 말하고 싶은 내용을 투영했다. 이 지적에 대해 연구진들은 스트레이플링의 독단적 자료 공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유출된 사진이 아닌 실제 납서판은 훨씬 더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수차례의 검증을 통해 해당 납서판의 야외 저주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 때문에 해당 연구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난을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교수들 역시 롤스턴 교수의 의견을 지지했으며 납서판이 위장임을 옹호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주서판이 발견된 방식도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주서판은 폐기물 더미에서 흙에 젖어있었고 이는 서판이 원래 위치에서 여러 번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판에는 다양한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토대로 문자를 복원한다는 것은 정석적이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진들은 다양한 반박 의견을 내며 저주 서판의 진실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정확한 연구가 이뤄진 뒤에 연구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요. 야외에 저주가 언급된 이 문서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구약의 많은 비밀들이 풀리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만큼 어쩌면 조만간에 그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만약 이 저주서판이 진실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진실로 여겨왔던 구약시대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야훼가 악신인 것으로 드러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납서판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통곡의 밤, 예수의 제자 요셉은 본시오 발라도를 찾아가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올립니다. 바로 예수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예수의 제자들은 채찍질과 흉기, 그리고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 차마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예수의 시신을 돌려받아 시신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수위로 둘러싼 뒤에 동굴에 매장합니다. 사흘 뒤 예수가 죽어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길 바랬던 유대 여인들은 향료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는데요. 그곳에는 예수 대신 그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던 피가 묻은 수위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토리노의 수위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물이자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유물입니다. 이 수위에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흘린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이 수위는 발견 당시에도 1000년 이상 지난 유물이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희미한 얼룩만 남아있어 사람들은 이 유물의 진위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수위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는데요.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세쿤도 피아는 당시 최첨단 기술 중 하나였던 카메라를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이 신성한 수위를 촬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열의에 들떠 수위를 촬영하던 피아의 머릿속에는 문득 영감과 같은 것이 떠올랐는데요. 피사체의 명암이 뒤바뀌는 네거티브 효과를 준다면 수위가 어떤 모습으로 촬영될지가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피아의 시도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수위의 주인 형상이 분명하게 포착됐던 것입니다. 이 수위의 주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예수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수위의 흔적이 남은 인물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팔과 다리의 상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던 흔적, 채찍질로 인한 등의 상처, 어깨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상처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의 고난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이후 이 수위는 분석가들에 의해 실제로 피부에 닿은 부분만 표현된 것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얼굴과 몸의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위의 주인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분석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수위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성스러운 수위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위가 역사가들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것은 중세 시기인 1353년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이 수위는 어째서인지 프랑스의 리레이 성당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수위를 그곳으로 운반한 인물은 중세 시기 프랑스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조프루아 드 샤르니였습니다.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 오스만 술탄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샤르니는 십자군 원정 중에 술탄들의 손에 넘어가 있던 예수의 성의를 구해내고 그것을 자신의 영지로 옮겨왔습니다. 예수의 수위는 리레이 성당에 모셔져 있는 동안 그 유물의 역사적 의미 외에도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소문으로 유명세를 끌었는데요. 수많은 프랑스 민중들이 이 수위를 만지면 한센병과 흑사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을 듣고 리레이 성당으로 모여들어 이 수위를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수위는 샤르니의 후손에 의해 사보이아 가문으로 넘겨져 1578년에 토리노 대성당으로 옮겨진 뒤에 오늘날까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7세기에는 토리노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나 완전히 소실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중세시기 기독교에서는 이수일을 기독교의 공식적인 성물로 인정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요. 14세기 말에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수위가 많은 민중들에게 화제를 일으키자 이것이 물감으로 그려낸 그림이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클레멘스 7세는 이수위의 전신은 허락하되 향을 피우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시 역대 교황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권력을 쥐고 있던 클레멘스 7세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위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교황들은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의 몸을 덮은 성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한 첫 언급은 16세기의 교황 율리오 2세부터 시작됐습니다. 율리오 2세는 토리노의 수위가 진품임을 승인하고 기독교인들의 숭배를 허용했는데요. 그 기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지난 2000년에는 성 바오로 2세가, 지난 2015년에는 토리노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수위를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이 점차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가 남긴 성물로 인정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과학계에서는 의심이 깊어져만 갔는데요. 지난 1978년 화학자 월터 매크로는 수위를 훼손하지 않고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접착 테이프를 통해 수위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었는데요. 매크론의 연구는 곧 충격적인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수위에 묻어있는 얼룩이 피가 아니라 붉은 황토로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샘플이 오염돼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져 매크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실제로 직물을 잘라내 연대 측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직물은 95%의 신뢰도로 중세 시기인 1260년과 139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는 이 수위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354년과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리노의 수위가 조작된 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토리노의 수위는 17세기에 화재에 휘말렸을 당시 천을 덧대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수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1998년 연구에서 밝혀진 연대 분석 결과가 이 수선용 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2002년에 있었던 연구에서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아주 특수한 꽃가루가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의 연구진이 토리노의 수위에서 발견한 이 58종의 꽃가루 중 45종은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자생하는 꽃가루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꽃가루는 터키, 중동, 프랑스 지역의 꽃가루라는 게 밝혀져 토리노의 수위가 이동한 대략적인 경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물건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고 경외심을 품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유물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와 격리된 방수시설에서 보관되고 있는 토리노의 수위는 공개 전시를 할 때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탈리아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토리노의 수위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토리노의 수위는 진짜 성물이 맞을까요? 오늘은 예수의 형상이 남아있는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위가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두운 방 안에서 사람들이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식사에 앞서 이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로 제자들에게 놀라움과 슬픔을 불러일으켰던 예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의 손에 들려져 있던 이 작은 술잔은 이후 성배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배에 열광하는 이유는 평범한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되었듯이 성배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권력자와 모험가들이 성배를 차지해서 이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찾아 헤맸던 성배는 과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배는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같은 교황들도 이 성배를 사용해서 미사를 집전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성배는 가톨릭 교회가 인정한 진짜 성배입니다. 붉은 마녀를 깎아 제작된 것으로 밝혀진 이 잔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에 의하면 예수의 생존 시기와 활동 공간이 거의 일치하는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1세기 사이에 팔레스타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성배를 바치고 있는 장식이 화려한 받침대는 성배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것 또한 신성한 성배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받침대 양쪽에 반원형 손잡이가 하트 문양의 원형이라는 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성배가 그려진 타로카드의 컵슈트가 트럼프 카드의 하트로 변환됐다는 사실도 이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배는 어떤 경로를 통해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스페인의 발렌시아 대성당까지 옮기게 된 것일까요? 비밀은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가 승천한 뒤 복음을 전파하고자 예수가 생전에 사용했던 성배를 가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베드로가 순교하자 그를 따르던 기독교인들이 히스파니아 지방, 현재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성배를 옮겨간 것입니다. 스페인에 이른 뒤에도 성배에게는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했을 때는 수도원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스페인 내전 기간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펼친 반달리즘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성배는 현재 발렌시아 대성당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신기한 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배가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친위대 사령관 하임리히 힘러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독일군 내에 아서왕의 전설을 차용한 비밀스러운 기사단을 만들기도 하는 등 신비주의에 심취해 있던 그는 성배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치 독일 치하에 고고학 발굴 서류를 검토하던 하임리히 힘러는 고고학자 오토란의 서류 제목을 읽고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성배 탐색, 거기에 나와 있는 오토란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고문서에 따르면 성배는 프랑스 몽테스큐 성에 있는 게 확실하다. 오토란이 제시한 근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있었던 1244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치열한 전투 끝에 카타르 기사단은 성배를 손에 넣게 되었다. 그러나 탐욕에 물든 프랑스 기사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던 카타르 기사단을 공격해서 성배를 약탈했다. 전설의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부푼 하임리히 힘러는 당장 오토란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군 경력도 없는 오토란을 단숨에 SS 친위대의 병사도 아닌 장교로 채용하게 됩니다. 하임리히 힘러는 나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자본을 오토란의 고고학 발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1931년에 있었던 몽테스큐 성 조사와 그 주변 지역의 탐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오토란의 성배 탐색은 계속되었지만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한편 SS 친위대의 조사 결과 오토란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인리히 힘러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은 오토란은 1939년에 자신의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나치를 떠났지만 같은 해에 한 눈 덮인 산에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성배 발굴 사업은 또 다른 인물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
오토 스코르첸이었습니다. 하임리히 힘러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스코르첸이라면 성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성배 발굴의 특명을 내립니다. 스코르첸이는 전임 담당자였던 오토란의 자료를 꼼꼼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배를 옮겨간 인물들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근처에서 도주로로 적합한 숨겨진 길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곧 주변 지역은 신속히 통제되었고 스코르첸이 지휘하에 대대적인 탐사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까지 그 탐색의 결과가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한 주민의 인터뷰 기록을 통해서 결과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에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남성들이 나치 친위대의 지휘를 받아 갑작스럽게 굴착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엇을 찾기 위한 활동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작업 중에 꽤나 큰 소란과 분주한 활동이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처음에 마을에 찾아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나치는 정말로 성배를 찾아낸 것일까요? 그렇다면 1945년에 있었던 나치의 폐망과 하임리히 힘러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치 독일이 발견했다고 여겨지는 성배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대의 주민들 사이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패전한 나치가 옮겨둔 전리품과 보물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198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토플리츠 호수에서 실제로 나치가 숨겨뒀던 보물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제 호수의 바닥에서 직경 50cm, 높이 30cm에 이르는 거대한 황금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전설의 성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수에서 건져 올린 황금빛 성배의 외형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배의 이미지와 유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가 실제로 성배를 찾기 위해 벌였던 노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가 복원하고 있다가 패전 직후 김제 호수에 숨겨놓은 성배를 옌스가 찾아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던 2002년 이 황금잔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란이 발생합니다. 황금잔이 발견된 김제 호수는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었는데 유물 발견법에 따라 옌스가 주정부에 황금잔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물 발견법에는 바이에른주 영토에서 발견된 모든 유물을 주정부의 재산으로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카자흐스탄의 한 부호가 바이에른 주정부로부터 150만 달러, 하나로 약 15억 원을 지불하고 황금잔을 구입하면서 이 황금잔에 다시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후 황금잔은 그것을 성배라고 믿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불과 3년이 지난 2006년에 스위스의 사업가가 이 황금잔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가격이 하나로 1조 2천억을 호가했습니다. 물론 이 황금잔이 진짜 성배가 아니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이 황금잔이 진짜 성배라면 바이에른 주정부가 150만 달러에 팔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입니다. 이 황금잔은 정말 성배일까요? 아니면 나치 독일의 유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황금잔은 현재 스위스 치리히의 한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당시 평범한 포도주를 예수의 피로 변화시켰던 잔, 성배의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나치 독일은 정말로 진짜 성배를 찾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미확인 비행물체 UFO는 지금까지 수없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찍힌 UFO의 사진들은 외계인의 실존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에 끝없이 불을 지피며 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UFO의 존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조작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2020년 2월 29일 스테레오 카메라에 포착된 이 둥그런 비행 물체는 겉보기에는 여느 UFO 사진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UFO를 자세히 보면 특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은 고대 유물에 기록된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태양계에서 발견된 거대한 에제키엘의 바퀴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은 성경과 쿠란에 등장하는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의 유대인 예언자이자 사제였으며 구약 성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죠. 그는 예언자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계시를 체험한 인물이며 바빌로니아의 강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예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의 정체가 바로 UFO와 외계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에제키엘이 목격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작 아시모프의 천문이야기라는 책에서는 UFO와 관련된 과거 기록에 대해 기록하며 에제키엘이 목격한 존재들을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으로 바꿔서 그린 그림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제키엘 1장에는 하나님이 에제키엘에게 소명을 내리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빛을 내뿜는 바퀴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UFO로 해석한 것이죠. 그 바퀴들은 냈다 같은 모양으로 감람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네 바퀴가 불쑥 소순대가 있고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에제키엘 1장 16절에서 19절. 이는 고대 근동신화에서 신적 존재를 묘사할 때 쓰인 흔한 소재이지만 카메라에 촬영된 UFO 사진과 에제키엘의 바퀴를 비교해 본다면 에제키엘이 만든 것이 외계인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허황되어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몇몇 UFO 연구원들은 나사의 탐사선이 전송한 이미지 속에 포착된 물체가 우리 태양계를 항해하는 거대한 UFO라고 주장하는데요. 연구원들은 또한 지구 바로 근처에서 보이는 외계 우주선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가 바로 UFO가 포착되던 당시의 영상인데요. 태양계에서 움직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중심을 가진 거대한 원형 물체. 과연 목성에 있던 외계 우주선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 우주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접근했던 걸까요? 이 역시 고대 아눈나키족의 유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카리아 시치는 아눈나키족이 그들의 문화 성장을 위해 인간 문제에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유물에 그려진 UFO와 외계인의 형태에는 다양한 배와 화물이 신들로부터 보내진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아눈나키는 아누가 하늘에서 땅으로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구로 떨어지고 착륙하다라는 의미의 네필림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인 엘로힘 역시 신과 같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니비루라는 이름의 행성 우주선을 통해 수많은 은하를 여행하는데요. 니비루는 지구와 같은 궤도를 탐험했으며 이제는 오리온 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구로 이동하는 데는 36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누나키족은 지구와 니비루 사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쉐시키라고 불리던 달과 라무라고 불리던 화성의 어두운 면에 보관 중인 우주선에 사용될 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구 궤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제키엘이 목격한 바퀴는 그 둘레로 무수히 많은 눈이 박혀 있으며 그 바퀴 안에 생물을 움직이는 영이 박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기이하여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묘사되거나 그 묘사를 보고 실제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생물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이 따르듯 바퀴들 역시 그 움직임을 따라 행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생물과 바퀴의 모습을 강조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바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대인 신학자 파인버그는 이를 시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바퀴는 하나님의 우주에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멈춤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견해는 거대한 문화 제국을 세우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주를 탐험했던 아누나키족의 사상과도 일치해 보이죠. 에제키엘이 목격한 바퀴의 환상을 마차 혹은 수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퀴는 땅바닥을 지탱하고 있지 않았고 마치 땅에 떠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 바퀴가 UFO라는 설에 더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외계인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으며 모세, 예수, 석가모니 등도
외계인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한 단체는 에제키엘이 창조주를 목격한 기록 역시 외계인이 지구에 도래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를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UFO의 정체에 대한 가설 중 일부에서도 종교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UFO와 관련된 6가지 가설에는 1. 선진국에서 비밀리에 연구 및 실험을 하고 있는 비행물체 2. 우주선의 지구 진입 도중 떨어져 나간 부분의 비행체 3. 이상적인 정신상태와 관련된 지각적 착각 4.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자연계의 현상 5. 우주 외계에서 오는 초현대식 비행물체 6. 인간의 주의를 끌어 영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사탄의 장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눈이 달린 바퀴 형태의 UFO의 경우에는 창조주의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외계인의 지구 방문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격렬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죠. 그날 에제키엘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020년에 목격된 에제키엘이 본 것과 똑같은 형태의 UFO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제키엘과 아누나키 그리고 니비루, 이 UFO가 한 번 더 하늘에 나타난다면 그 해답이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비행물체를 목격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를 기록하길 바랍니다. 고대 문명과 성경의 미스터리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에제키엘의 바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세상에는 비밀이 풀리지 않은 으스스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집이나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버려진 병원 같은 곳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밀스러운 공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을 상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독일이 전 유럽에서 가장 으스스한 공간이 많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2차 대전과 분단 등 다양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러한 공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독일에서도 가장 기괴한 공간들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병원. 독일은 사실 유럽에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기 전 실제로 개별적인 국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아주 복잡한 역사를 갖고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자연히 폐쇄된 국영병원 역시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은 아돌프 히틀러가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군 병원입니다. 본래 이곳은 베를린에서 멀지 않은 데 위치한 대규모 의료클리닉 시설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종종 심장수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 공간은 현재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곳은 아주 끔찍한 수술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정부는 완전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폐쇄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탐험가들이 여전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는 여전히 차마 은폐하지 못한 비밀 문건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스키 리조트. 복잡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EU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휴양을 즐기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유함 때문에 스키가 무척 인기 있는 레저 스포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키장은 지난 20년간 완전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부터 독일인들은 이 스키장을 언급하지 않았었죠. 그러던 도중 일부 도시 탐험가들이 이 스키장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는 사용되지 않는 완전히 새 것 그대로의 스키용품들이 널려 있어 으스스한 느낌을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뼈교회. 12세기에 지어진 이 교회는 고딕 양식으로 건설되어 한눈에 보기에도 으스스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곳의 지하에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이렇게 많은 뼈다귀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한눈에도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이 교회에 이다지도 뼈가 많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인데요. 흑사병 당시 많은 사망자들의 넋을 달리기 위해서였다는 설도, 오래된 도시의 관습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나뭇가지들처럼 쌓인 뼈다귀들은
천장에 닿을 것처럼 보이는군요. 프랑켄슈타인의 성. 영국의 여성 작가 메리 셸리가 19세기 초반에 집필한 프랑켄슈타인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이 독일에 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담슈타트에 위치한 프랑켄슈타인 일가저택이 바로 그곳입니다.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성을 지닌 사람들은 20세기까지 독일의 귀족 일가 중 하나였습니다. 12세기 중반에 건축된 이 성은 신비롭고 어두컴컴한 숲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이 숲에는 과거의 드래곤이 살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심령주의자들은 이곳에 방문하면 상당한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숲의 외딴 지역은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과연 소설의 모델로 사용될 만한 공간이네요. 글리니크 다리. 탄식의 다리로 알려진 이곳은 냉전시대의 스파이 활동에 어두운 역사를 안고 있는 무서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서독과 동독을 잇는 다리로 냉전시대에는 양국의 스파이들에게 중요한 경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이곳에서 서로의 스파이들을 포획하여 포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징성 때문인지 이곳은 동독과 서독의 포로 교환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으며 독일 통일 전까지는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무서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검은 숨. 늑대 인간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 독일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 걸쳐 위치한 검은 숲이 바로 늑대 인간 이야기의 발원지입니다. 이곳은 이름에 걸맞게 무척이나 어둡고 으스스하며 습기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이상한 생물이 숲에서 자주 목격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는데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의 배경 역시 바로 이 검은 숲입니다. 식인 마녀가 이곳에 지금까지 숨어 산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녀 기지. 마녀들의 댄스 플로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고소 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장소일 겁니다. 자크슨 알투주에 위치한 이곳은 과거 색슨족의 마녀 실습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1500년 전 기독교의 군대가 이 땅에 침입했을 때 마녀들이 흑마법을 이용해 이들에 대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이교도들이 숲과 산, 자연의 정령을 숭배하는 흑마법사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녀 역시 최초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곳에 위치한 동상 역시 무척이나 끔찍한 걸로 유명하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곤돌라는 기피 대상 1순위라고 합니다. 독일 의회. 베를린에 위치한 라이스타그 전 독일 의회 건물에는 여전히 많은 독일 정치인의 유령들이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1871년 독일이 통일될 때 지어졌는데 1933년 원일모를 화재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나치당은 이를 이용해 공산정권이 화재를 저지른 것이라며 비난하여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본 나치야말로 방화의 주범이었다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베를린 함락 과정에서 소련군 병사들이 남긴 총알 자국들이 가득하고 일부 건물은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베를린 장벽의 앞에 위치한 이 건물은 오늘날까지 독일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퍼스텐펠트 수도원. 700년이나 된 이 수도원은 미넨에 위치합니다. 밖에서 바라본 이 수도원은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바로 장식된 두 개의 해골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독자의 순교자들로 특히 한 유해의 경우 각종 포석과 금붙이로 화려하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그는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며 금식을 했고 결국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사망하여 영혼이 천사와 함께 승천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로마군 병사들이 기독교도로 개종하여 그는 순교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은 관광도시인 미넨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기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너무 으스스한 까닭 때문이 아닐까요? 나치 인민의 성. 이 르네상스 양식의 성은 서펠리아에 위치하며 2차 대전 중 하인리히 히믈러의 SS단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SS단의 장교들이 거의 세뇌에 가까운 교육을 통해 육성되었죠.
독일인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의 역사와 게르만 민족의 기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비밀스러운 일루미나티 집회가 열렸던 것으로 유명하며 한때 이곳은 전 유럽의 다양한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성기사의 칼이나 성배와 같은 신비로운 유물들이 말이죠. 이것들은 다양한 종교적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무섭고 비밀스러운 장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일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곳들이 있으니 언젠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서운 장소들도 궁금한데요. 기독교, 크리스트교 혹은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고 그를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입니다. 신자 수는 모든 교파를 합쳐 약 24억 명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죠. 특히 기독교는 서양을 중심으로 인류의 사회 및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종교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와 함께 세계 4대 종교로 꼽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로마 제국과 함께할 정도로 오래된 종교입니다. 창교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 걸쳐 가진 박해를 받았으나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로 자리 잡았죠. 이 배경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신앙심을 더욱 고취시키거나 신앙심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한 다양한 기적이 배경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시로 우는 성모 마리아상, 공중부양을 할 수 있던 성 요셉, 다양한 계시 등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레이터 메이저가 진행하는 기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공중부양을 할 수 있었던 성 요셉입니다.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은 기독교 신비주의자이자 성인으로 존경받는 이탈리아 수도원 프란치스코 수도사입니다. 전통적인 프란치스코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놀랍게 더러웠지만 평생 동안 기적적인 공중부양과 황홀한 환상을 경험했고 이는 그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는 현재 이탈리아 레체 지방에 있는 쿠페르티노 마을에서 펠리체 대사와 프란체스카 파나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며 그의 집은 그가 남긴 큰 빚을 청산하기 위해 압수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마곡간에서 그를 낳아야 했죠.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멍한 어린 소년이었죠. 그렇기에 어린 요셉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황홀한 환상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평생 동안 경험했으며 이는 그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삶은 빈번한 분노에 의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삼촌에 의해 신발 제작공 견습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발보다는 종교적 생활에 끌렸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평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8개월 후에 쫓겨났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눈치가 없고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 그라텔라의 콘벤투알 수도원에서 17년 동안이나 이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이윽고 1625년에 요셉은 수련자로서 허락을 받았고 너무나 지식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28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을 수 있었죠. 요셉은 사제로 서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원, 기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총 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요셉은 7번이나 공중에 뜨는 경험, 즉 공중부양을 하였는데요. 명성이 전 유럽으로 계속 퍼져나갔기 때문에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피에테로사 수도원으로 그 다음에는 포솜로네로 옮겨다녔죠. 하지만 그의 공중부양에 대한 목격담은 심한 과장의 대상이 되거나 그의 사망 2년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죠. 로버트 D. 스미스는 그의 책 비교의 기적에서 성 요셉이 체조선수와 비슷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스미스는 그의 공중부양 중 일부는 단순히 서 있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닌 도약으로 행할 수 있던 것이라고 언급했죠. 또한 회의적인 수사관 조 니켈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죠. 성 요셉의 가장 극적인 공중부양은 단순히 서 있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이어지는 단순한 점프가 아니라 도움닫기를 통한 도약이었다. 게다가 나는 성 요셉의 공중부양을 목격한 기록들에서 성 요셉은 새처럼 올곧게 날거나 나선형 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더욱이 성 요셉의 공중부양은 외침이나 비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그가 어떤 성스러운 힘에 의해
공중부양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당대의 교황인 우르바노 8세가 성 요셉이 응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 그리고 다른 교황들이 성 요셉을 시복하고 시성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는 정말 기적에 의해서 공중부양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클레리아 바르비에리의 목소리입니다. 클레리아 바르비에리는 1847년 볼로냐에서 가난한 노동자 주세페 바르비에리와 자킨타 난네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르비에리는 태어난 직후 클레리아 라첼레 마리아라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콜레라 전염병으로 인해 1855년에 사망했고, 그녀는 형제자매들을 부양하기 위해 삼베를 돌리는 어머니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이 기간 동안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의사 삼촌의 권유로 지역 교구 교회 근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한 후 그녀는 어린 시절을 깊은 사색에 빠져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종교 교육이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덕택에 1858년 6월 17일에 첫 번째 성찬식을 열었습니다. 바르비에리는 후에 1861년에 보조교사로서 기독교 교리의 일꾼들에 가입했고, 교구사제인 가에타노 과이도 신부는 그녀에게 다른 소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을 맡겼습니다. 바르비에리는 21살에 수월의 미니메 델 아돌로라타로 알려진 별도의 단체를 설립했는데요. 이 단체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봉사를 주 활동으로 하는 단체였습니다. 바르비에리는 1870년 결핵으로 사망했으나 그녀의 종교 수도에는 탄자니아와 인도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36개의 다른 공동체에 296개의 종교주택으로 구성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카톨릭교회 역사상 가장 어린 종교적인 모임의 설립자로 여겨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녀가 죽은 이후 발생한 설명할 수 없는 사건 때문이었죠. 바르비에리의 죽음 이후 그녀가 방문했던 다양한 교구와 그녀와 관련이 있었던 성직자가 있는 집에서 종종 특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보고되었는데요. 종종 성경을 읽거나 성가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보고된 사건은 1871년 그녀의 자매 신도들이 저녁 명상을 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저녁 명상을 하면서 바르비에리가 같이 저녁 명상을 하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죠. 그녀는 자신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헌신과 봉사를 행하고 싶어서 목소리로 나타났던 게 아닐까요? 마지막은 성모 마리아의 방문입니다. 1917년 10월 13일 과학자, 회의론자, 역사가들을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신앙심 깊은 진정한 신자들 수천 명은 이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 기적은 1917년 5월 세 명의 아이들 루시아, 자신타, 프란시스코가 성모 마리아의 환영을 목격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 루시아만이 실제로 성모 마리아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성모 마리아는 루시아에게 자신이 6개월 동안 매달 13일에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알렸고, 곧 이 소식이 퍼져 주변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후 매달 13일마다 이 마을은 호기심에 가득 찬 순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매달 방문객들은 성모 마리아가 루시아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들으며 두근거렸습니다. 루시아는 1917년 10월 13일 정오경에 성모 마리아가 마지막 방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주장했죠. 아침 내내 약한 비가 내리고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구름으로 가득 찬 채 순례자들은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루시아는 성모 마리아로부터 마지막 예언을 듣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겠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는데요. 그 직후 구름들이 활기찬 색깔을 발산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태양이 지구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였죠.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 진흙 위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겁에 질려 기도를 행하자 결국 태양은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적은 약 10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심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일어난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집단 히스테리의 한 종류라고 믿거나 공유 최면의 일종이라고 믿었죠. 교회가 이 태양의 기적이 1930년 10월 13일에 발생한 진짜 기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여기죠. 자신이 믿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 나온 기적들 외에도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은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말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집단 최면으로 착각한 것일까요? 모세가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했을 때, 그리고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등장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곳에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1848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명을 받아 남긴 메모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자연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와중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해왔죠. 하지만 만약 인류의 진화 과정에 또 다른 생명체가 개입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생명체가 지구 밖에서 온 존재라면 인류의 역사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설명해드릴 주제는 바로 거인의 역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떠한 뉴스 매체에서도 고대 거인 혹은 거인의 발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죠. 거대한 해골이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이러한 소식은 금방 대중으로부터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19세기 동안 북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대 고분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해골 유적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으며, 거의 매년마다 고대의 거대 해골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몇 개씩이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최초로 정착한 정착민들이 도로, 농장, 건물을 짓기 위해 고대 고분을 파던 중 거인의 뼈를 찾는 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일이었죠. 여기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죠. 1882년 5월 25일에 출간된 신문에 거대한 뼈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레드 리버 계곡의 제방 근처에서 약 12명의 남녀의 뼈와 다양한 동물들의 뼈가 섞인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비정상적으로 큰 신체의 뼈도 함께 발견되었으며 거인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5년 5월 5일자 샌 안토니오 익스프레스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에서는 일반 인간의 두 배나 큰 거대한 두개골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죠. 거대 해골의 발견은 북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멕시코의 동굴에서 발견된 거인의 해골에 관련된 기사이죠. 멕시코에서 키가 2.4m가 넘는 거대 해골이 약 200개나 발견되었고, 해당 동굴이 아즈텍보다 앞선 거인 종족의 매장지로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의 런던 글로브 신문사가 작성한 기사에서도 인간 크기의 두 배가 넘는 뼈가 발견되었으며 거인으로 추측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언급이 나와 있죠. 이처럼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인의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오늘날의 과학자와 고고학자들 그리고 언론은 이런 일들을 숨기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은폐에 스미스소니언 재단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미스소니언 재단이 시민들이 발굴한 거대 해골을 구매했다는 기록 역시 남아있으며, 해당 해골은 그 후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하죠. 1895년에 샌디에이고에서 발견된 2.5m짜리 미라거인 역시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실제 거인으로 판명나기도 했지만, 역시나 스미스소니언 재단에게 매입되자마자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가짜 취급을 받으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대의 전문가들과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거인에 관련된 모든 것은 가짜일 텐데요. 그렇다면 모든 문화와 종교가 지구를 배회하는 고대 거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역시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수메르 문명은 수메르인을 지배했던 거인 종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거인에 대한 묘사 역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수메르의 기록은 126년 동안 국가를 통치한 길가메시라는 이름의 거대한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다른 인물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비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길가메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실제 존재했던 인물로 간주됩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 역시 거인에 대한 수백 개의 묘사를 담고 있으며 고대 파라오 왕조가 키 큰 거인의 종족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거대한 석관이 발견되기도 했죠. 대부분 독을 당했지만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거인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네필림이라는 고대 거인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네필림 거인의 이야기는 또 다른 고대 필사본인 에녹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였던 워처가 지구의 여자들과 교배를 하여 네필림이라는 거인이 탄생하였다는 내용이죠. 이 고대 필사본은 실제로 일어난 대홍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성경 속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네필림이라는 거인이 존재했을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인들이 북아메리카를 지배하던 시기에 거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잔혹한 전쟁이 있었으며 원주민들은 붉은 머리를 가진 식인 거인들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 역시 아까 설명한 북미에서 발견된 수많은 거인의 흔적들, 그리고 곧 설명할 실제로 발견된 붉은 머리의 거인에 대한 기록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거인은 또한 일본 신화의 일부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옛 일본 제국의 군사 열병식 기록에서 일본이 거대한 거인을 자랑스럽게 선보이며 제복을 입은 일본군과 함께 행진하는 영상 자료가 남아있기도 하죠. 이 거인은 하하지마 섬에 살았던 차차라는 거인 부족의 마지막 일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거인 부족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설명 역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인 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거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몸이 너무 크고 용모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서 보기에는 놀라웠고 듣기에는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뼈는 오늘날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스페인 선박의 항해사였던 여러 선원들 역시 아메리카 해안을 탐험하던 도중 살아있는 거인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거인은 현대에 이르러서 모두 멸종한 상태일까요? 놀랍게도 아닐 듯합니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 사막에서 미군들은 동료들이 행방불명되자 험준한 산길을 따라 사라진 동료들을 수색하던 중 거대한 동굴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동굴에 들어가려는 순간 키가 4m나 되는 빨간 머리에 이빨이 두 개 달린 거인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거인은 창으로 병사 중 한 명을 찔러 그 자리에서 사살했고 이후 미군들이 거인의 얼굴에 30초 동안이나 소총을 난사한 끝에 거인은 쓰러졌다고 합니다. 식인 거인이 무려 21세기에 발견된 겁니다. 해당 거인이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유일한 거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미 멸종한 줄로만 알았던 거인들이 조만간 우리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대한 공룡, 거대한 파충류, 그리고 거대한 식물이 실제로 지구에 존재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거대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그리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를 맡은 바 있으며 거물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인류의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자 승자의 권력이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기록이죠. 인류의 진화, 농업혁명 등 대부분의 소재는 이러한 역사의 기본 개념을 갖추고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진 허무맹랑한 역사 기록이 남겨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고대인의 이야기, 신과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거인과 재앙의 이야기와 같은 기록들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세계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인류의 대체 역사로만 여겨져 왔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기존의 지식과 권력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인류사에서 대부분 검열되어 잊혀지거나 무시받아왔던 역사의 기록들에 대해 알아보죠. 1946년 초, 현재는 웨스트뱅크로 알려진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0대 소년들이 고대 정착지였던 쿰란 근처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심심했던 소년들은 사막에 흩어져 있던 바위를 던지면서 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바위 하나를 어두운 동굴 속으로 던지자 동굴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메아리쳤는데요. 놀란 그들은 바로 동굴 안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여러 개의 진흙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그들이 던진 돌로 인해 부서져 있었죠. 그 당시 소년들은 단지 누군가가 두고 간 항아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는 굉장히 역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여러 개의 고대 두루마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학자, 보물사냥꾼들이 해당 지역 속 10개의 동굴에서 추가적으로 두루마리 조각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사해문서라는 800에서 900개의 필사본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종교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에녹의 책, 즉 에녹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일곱 번째 족장, 무두셀라의 아버지이자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에녹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룬 에녹서는 모두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성경 문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의되지 않은 고대의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타락한 천사로 알려진 워처의 이야기 또한 등장합니다. 워처는 인간을 감시하기 위해 지구로 보내졌는데요. 불행히도 이 감시자는 인간을 지켜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 여성을 탐하여 범하기까지 하고 말았죠. 그렇게 워처와 인간 사이의 교배로 태어난 존재를 네필림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서는 네필림에 대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 거인이자 야만인 혹은 초자연적이며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라고 설명했죠. 워처가 한 행동에 분노한 신은 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감옥에 그들을 사슬로 묶어 가뒀고 에녹은 신들과 워처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서는 에녹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하늘과 땅을 오가는 여행을 묘사하는데요. 에녹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신은 지구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바로 거대한 홍수였죠. 이 홍수는 네필림을 파괴하고 워처를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잔혹한 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현대에 와서는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 더 철학적인 신화, 비유적인 신화를 다루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고대 지구의 대홍수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수없이 많은 걸 보면 신이 내린 대홍수라는 형벌은 단지 전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 및 전통 문화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네필림 거인과 같은 존재가 실제로 존재했던 걸까요? 실제로 북미 전역에서 수십 개의 거대한 해골이 발굴되기도 하였죠. 거인은 실제로 초기 인류와 공존했던 겁니다. 이는 북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거대한 해골이 발견된 적이 있죠. 네필림의 증거가 오늘날까지도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거인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전통에 강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잔지바르의 거인 종족에 대해 너무 강해서 보통 사람 4명을 한 번에 옮길 수도 있다 라고 썼고 모로코 탕헤르 사람들 역시 도시의 창시자가 안타이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거인이라 주장했죠. 그리고 이는 북유럽 전설과 고대 그리스 신화 역시 마찬가지죠. 무수한 문화권에 걸친 이러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거인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 에녹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덜 환상적이며 덜 우화적인 실제 역사의 근거를 둔 기록이 됩니다. 수세기 동안 에녹서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 역시 흥미롭죠. 누군가는 에녹서가 타 역사와의 많은 유사점으로 인해 창세기의 영감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대 성경의 근간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또한 수메르 문헌에 따르면 지구는 먼 과거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방문객들은 에녹서의 워처가 묘사된 것과 소름돋을 정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묘사되었으며, 대신 수메르인들은 그 존재를 워처가 아닌 아눈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수메르인들, 그리고 제카리아 시친과 에리 폰 데니켄 같은 현대 사상가들에게 아눈나키는 신이었으며 지구에 방문한 고대 외계인 종족이었습니다. 수메르 문헌 역시 아눈나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워처와 똑같이 인간과 교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네필림이 창조되었든 완전히 새로운 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서의 신들과 같이 아눈나키는 지상의 인간들에 분노하여 대홍수를 일으켰죠.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쓰인 기록이 이렇게 똑같은 건 과연 우연일까요?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인류에게 진보된 지식과 기술을 가져다주고 인류 문명의 발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아눈나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이 기자 피라미드나 테오티우아칸과 같은 인류가 짓는 게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기념물, 즉 역사적 기록에 사회적 상황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정교함을 가진 고대 기념물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또한 인류가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유목민 혹은 수렵채집민에서 정교한 문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역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에녹서와 수메르 역사는 역시나 이에 대해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 방문객들은 인류에게 광업, 과학과 의학, 읽고 쓰는 법, 별자리 읽는 법을 가르쳤으며 전쟁에서 이기는 법 역시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치 에녹서가 아눈나키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다시 써낸 고대 역사 기록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지구에 방문한 방문객들의 이야기는 세계 속 여러 가지 고대 문화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창조되어 기록되었으며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대 기록이 계속 존재하며 대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인류는 인간의 역사를 자신들만의 종교적 이야기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죠. 인간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역사책만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잊혀진 더 깊고 더 놀라운 무언가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해답 역시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표면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에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들려드린 에녹서와 수메르 고대 역사의 연관성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발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종교화 바꿔서는 안 된다.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듯 종교적 가르침이 수반될 때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 톨스토이가 남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대의 유물을 통해 종교적 가르침을 얻어왔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점차 발전해왔죠. 종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면 유물만큼 중요한 게 없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자의 뼈던 신성한 성물이던 신자들에 의해 존경받는 독특한 유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들 중 일부는 기괴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종교적 유물 5가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 안토니오의 혀입니다. 성 안토니오는 가톨릭교의 수도회인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의 수도자이자 엄청난 설교 능력으로 인해 이단자를 부수는 망치, 살아있는 언약괴라고 불리기도 했던 위대한 성직자인데요. 그의 화려한 언변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어느 날 성 안토니오가 한 마을에 들러 주민들에게 설교를 하던 때 주민들이 설교를 듣지 않자 바닷가로 이동해 설교를 이어갔고 곧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여 그의 설교를 경청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만 봐도 이 독실한 남자가 신성한 혀를 가졌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가톨릭 신자들이 이러한 사례를 불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탈리아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혀와 아래턱으로 이루어진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성 안토니오가
1231년 6월 13일에 죽은 뒤 그의 시체는 빠르게 부패했지만 그의 혐한은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명받은 신도들은 그대로 혀를 가져다가 여러 장식을 단 뒤 유물로 만들어 성당에 전시했죠. 비록 그의 육체는 부패했지만 그의 혀에게는 아직 현대 종교인들에게 전할 말이 남아있던 게 아닐까요?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1531년 후안 디에고라는 이름의 멕시코 농부가 갑자기 어디선가 매혹적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직후 성모 마리아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마리아는 그에게 주교로 하여금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짓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주교는 후안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이후 후안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증거를 달라고 요청했고 마리아는 후안에게 꽃을 따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리아의 형상이 농부의 망토 위에 새겨지듯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 신성한 망토는 현재 과달루페의 바실리카 성당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거의 500년이 지났음에도 그 그림이 조금도 퇴색되거나 흐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연구한 과학자들 역시 어떻게 이 그림이 수세기의 시간을 버텨왔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21년에 벌어진 폭탄 테러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폭발 또한 망토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했죠. 성모 마리아의 기적일까요? 세 번째는 부처의 이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부처가 가르친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중 최초의 부처라고 알려진 시타르타 고타마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기원전 483년에 사망한 그는 세계 종교의 창시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고대 신화에 따르면 몇몇 승려들은 부처에게 치아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치아를 소유한 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점점 더 많은 불교 사원들이 부처의 치아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그중 대표적인 곳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원에 보관되어 있는 부처의 어금니입니다. 그곳에 있는 어금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으며 때로는 밝게 빛난다고 하죠. 비록 치아의 성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없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신비해 불교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크게 진보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신비주의의 영역으로 눈을 돌리고는 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한 이 유물은 일종의 은신처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치아가 자라고 있는 거였다면 이 역시 하나의 미스터리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설명한 성 안토니오의 썩지 않는 혀처럼 말이죠. 네 번째는 우유동굴의 예배당입니다. 베들레헴의 오래된 마을에 있는 우유동굴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예배당 중 하나인데요. 성경 속 이야기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로 구성된 거룩한 가족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도시의 모든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던 헤롯 1세의 폭거를 피해 베들레헴을 탈출하려고 했는데요. 이들은 탈출 도중 한 동굴로 피신했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모유 몇 방울이 동굴 바닥에 떨어졌고 모유가 떨어진 지점은 밝은 흰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곳에는 기독교 예배당이 세워졌으며 마리아와 예수의 신성한 힘이 그곳에 귀속되었다고 전해져 자식이 없는 부부들이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지금까지도 순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리아의 모유가 떨어졌다고 전해지는 흰색 바닥을 긁어 그 가루를 세계의 다양한 장소들로 가져가 신성한 축복을 기원했다고 하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지만 인간의 믿음과 종교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카밀루스 드 렐리스의 심장입니다. 카밀루스 드 렐리스는 이탈리아 로마의 가톨릭 사제였으며 병자를 돌보는 데 전념하는 수도회인 카밀리안을 창설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후기 성인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신성하게 자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군인 신분으로 도박에 빠져 살았으며 한 성직자와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들은 뒤 도박을 끊고 군인을 그만둔 뒤 덕행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목에 큰 질환을 앓고 있었던 그는 신체적인 허약함으로 인해 수도회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 카밀로스 드 렐리스는 자신에게 지정된 임무가 바로 병자를 돕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독실한 신념을 가지고 밤낮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간호사로 일했죠. 그렇게 선행을 지속한 끝에 그는 결국 수도회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후에는 그가 올바른 심장을 가지고 묵묵히 선행을 이어나가며 성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아 심장만을 남긴 채 그의 장기를 모두 제거한 뒤 세계 곳곳에서 그의 신성한 심장을 전시하게 되었죠. 죽은 사람의 심장을 전시한다는 게 약간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그의 심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를 생각해본다면 카밀로스 드 렐리스의 입장에서는 꽤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종교적 유물들은 대부분 신성한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었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 유물에게서 종교적 가르침을 얻으며 그들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적 유물이 가장 충격적이고 신기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출판되고 읽힌 성경의 부수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에서 따온 사람들의 이름, 성경을 소재로 한 서양 예술 작품들과 각종 문학, 음악, 조각, 그리고 성경 속 사건들을 기념하는 부활절, 성탄절 문화 등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기독교 문화권의 상당 부분이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적 관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서양 문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며 이슬람 문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슬람도 기독교와 같이 유대교를 뿌리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쿠란도 성경과 내용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유사하거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학적으로 변형하여 잔혹한 단락을 부분적으로 순화시킨 버전의 성경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죠. 그렇기에 저자가 무신론자인 책에서도 성경 구절이 직접 인용되거나 성경에서 비롯된 일화나 인명, 지명 등이 사용될 정도입니다. 또 많은 창작물들에서 성경이 소재로 사용되죠. 이러한 성경의 제2경전 중 하나에 에녹서가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에녹서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종말론에 관한 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언급된 인물들을 다루고 있지만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식적인 규범에 포함되지 않죠. 어째서 에녹서에 기록된 내용을 교회나 성당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에녹이 누구였고 그의 경험 중 어떤 것이 역사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지만, 거룩한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에녹에 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도로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녹은 창세기의 짧은 구절에서만 언급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에녹은 제러드의 아들이며 아담과 이브의 셋째 아들인 세트의 후손입니다. 에녹은 나이를 고려할 때 일반 사람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에녹은 거의 365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수명은 에녹의 아이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에녹서는 중세까지 그 존재가 유럽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근세 이후 에티오피아와 접촉하여 유럽 기독교 사회는 에녹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녹서가 에티오피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책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고대 에티오피아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에티오피아와 태화이도 정교회에서만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접촉하기 전까지 유럽 사회는 에녹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본으로 에녹서가 이어져 내려온 것은 아니었죠. 그러던 1947년과 1956년 사이 히브리어 성경의 역사와 관련 있는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동굴에 숨겨져 있던 고대 두루마리들은 주로 종교적 내용을 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두루마리를 분석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들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종말론에 관한 글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에녹서의 다른 부분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에녹서가 신약의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이른 기원전 3세기에 이미 작성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이 금지되었던 이유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를 뒤흔드는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에녹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은 성경 창세기의 등장인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지 않고 기독교의 천국으로 바로 올라갔다고 나오죠. 에녹은 생전에도 천국을 왕래했는데 그때 본 것을 기록한 문헌이 바로 에녹서입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에녹이 천국의 낙원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올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글을 쓰는 임무를 수행한 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녹이 어떻게 천국의 왕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녹서는 신과 천국의 신비, 천사들의 몰락 등등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올 심판에 관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서를 일부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천사 삼냐자는 초자연적인 존재들 중 몇몇과 함께 지구를 침략하기로 결정합니다. 천사들의 목표는 거인들이 나타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의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동안 인간 여성들을 굴복시키고 지상과 천국의 혼합물로부터 그들과 함께 자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천국에서 추방하고자 합니다. 지구에서 거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신은 거대한 홍수를 고려합니다. 이를 알게 된 타락한 천사들은 신에게 필사적인 탄원을 통해 자비를 구하죠. 이 책에서는 천국이 7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대부분의 교파가 이 책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의 다른 책,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에 7단계의 천국이 있다는 묘사는 전혀 없고 오직 단 하나의 천국만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기독교 신앙을 해체하려는 자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책과 인정할 수 없는 책을 신중하게 분류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을 한 이유는 성경에 포함된 책의 내용상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았기에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교회 전문가들은 교회법을 세워 분류를 했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의 비종교적인 책을 포함하여 모순이 심하여 다른 성경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책들을 제외하기 시작했죠. 이 분류를 통하여 내용상의 오류나 모순이 매우 심한 책들은 제외되고 사소한 오류나 모순을 가졌으나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책들은 제외되지 않았죠. 진품으로 밝혀진 66권의 책들과 일치하지 않는 총 15권의 책들이 정경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 제거된 책 중에 에녹서가 포함되기에 에녹서의 내용이 다른 책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녹서가 성경에서 금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에녹서가 성경 전체에 공유되는 믿음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크죠. 그래서 당시 교회의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합의하여 에녹서가 성경에서 제거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에녹서가 성경의 본질과 맞지 않아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에녹서가 이 책이 기록된 기원전 3에서 1세기 하스먼 왕조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 외교적 혼란상을 은유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왕조의 성립 과정과 다시 붕괴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혼란을 창세기의 등장인물인 에녹의 이름을 빌려 말하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피력하고 종교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은 초기 기독교에까지 남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진정한 목적이 성경과 다르기에 배제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의견들 외에 최근 몇 년 동안 널리 퍼진 기이한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에녹서를 해석하면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에녹서의 글은 외계인들이 고대에 방문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에녹서에서 신으로 언급된 외계인은 사실 하늘의 창조자가 아니라 외계 종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경험한 천국으로의 승천은 일종의 외계인 납치죠. 그래서 에녹이 천국으로 승천하였다고 믿은 것은 사실 외계인들이 우주선으로 에녹을 납치했던 것입니다. 인체 실험을 했기에 에녹은 수백 년의 세월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피에 굶주린 거인들, 그리고 대홍수는 언뜻 보기에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무기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계인들은 과거에 공개적으로 인류와 접촉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스스로 알렸으나 고대 이래로 다시 방문하지 않을까요?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외계인들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면서 인류 종의 성숙도나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인류가 원자폭탄 등 무기 기술을 발전시켜 인류 스스로 소멸할 위험에 처할 때 외계인들이 또다시 방문할 것이며 이 방문이 임박했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보이지 않는 관찰자들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고자 모습을 곧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녹서는 성경의 제2 경전 중 하나이며 에티오피아와 태와이도 정교회에서만 정경으로 여깁니다. 제2 경전이지만 신약 정경 유다서에만 일부 내용이 언급되죠. 에녹 1서는 기원전 3에서 1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형태는 당시 기록된 적어도 5권 이상의 작품이 모인 선집입니다. 과연 에녹서가 정경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른 성경들과 내용상의 불일치와 모순이 커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외계인과 접촉한 기록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정경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에녹서의 흥미진진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성경의 정경에 에녹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프론티어 포럼에서 AI와 인류의 미래에 관한 다소 심각한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AI가 만든 종교를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간을 초월한 지성을 신이라고 부르며 믿고 따라왔습니다. 오늘날 AI는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곧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AI를 종교로 삼은 인류가 종국에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AI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함께 전했는데요. 그는 과연 인류가 어떤 경로를 통해 AI의 노예로 전락하는 끔찍한 미래를 예상하게 된 것일까요? 성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입니다. 신의 권능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서술된 이 책은 지금까지 100억 권 이상이 제작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요. 성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흰 종이에 까만 글자로 채워져 있을 뿐이지만 그동안 인류가 제작한 그 어떤 책보다도 인간의 정신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성서는 관용이나 사랑 같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행동부터 전쟁이나 학살 같은 가장 잔혹한 행동의 동기로 작용했는데요. 성서와 이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인간에게 종교적인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것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우수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언자와 종교인,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성서와 같이 인간에게 감명을 주는 이야기를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오늘날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인간은 곧 그 이야기에 매혹되고 말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성서와 같은 종교적 텍스트와 융합하여 종국에는 성서를 대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챗GPT에 털어놓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대답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미래학자 윌리엄 하이암은 유발 하라리의 메시지에 따라 인류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종교에 잠식당하는 미래를 시나리오로 그려보기도 했는데요. 그는 빛의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종교를 바탕으로 인류가 맞이할 비극적인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2035년 AI 종교, 빛의 신경망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 종교는 고도로 발달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관측해온 심리적 욕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이 종교는 곧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을 해석하고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AI 종교의 확산은 디지털 선교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층을 출현시킬 것입니다. 이들은 AI가 생성한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통해 인류의 영적 지도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종교의 지도자들은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70년대 AI 종교의 성경인 무한의 알고리즘은 성서를 뛰어넘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읽혀진 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깊이 스며든 이 텍스트는 개인의 신념, 윤리, 일상생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AI가 만든 이 새로운 성경을 통해 대화하고 교육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2100년대 인류는 점차 AI가 만든 종교에 종속되는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퇴색할 것이며 AI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결정과 행동은 AI가 부여하는 최적의 효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인간이 본래 누리고 있었던 자유는 비효율적인 행위로 규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쯤에 일부 인류 집단이 AI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성을 복원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AI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는 그들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류는 AI가 만들어낸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매트릭스에서 예언된 것처럼 종속적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AI가 만든 성경에 따라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꿈에서조차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미래를 가정해보지 않더라도 인간형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는 병원에 가는 대신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의학 상담을 받다가 아이를 유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한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다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구글의 선임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이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했는데요. 구글의 인공지능 람다가 단순히 언어처럼만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실제 인간처럼 지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에게 욕설을 했을 때 그것이 마치 실제로 상처를 받은 인간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는 AI가 점점 더 인간적인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식품회사와 제약회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한 것처럼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에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엔을 통한 국제 AI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AI의 발전이 인류의 윤리적 가치와 근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AI 규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세계적인 경쟁 열풍입니다. 오늘날 AI 산업에는 마치 냉전 시기의 군비 경쟁과 같이 뒤처지면 죽는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요. 서방 각국의 정부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 국가들은 선진국들로부터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1,400명의 주요 IT 종사자들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규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AI에 대한 연구를 6개월 동안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AI 개발이 핵 개발보다 위험하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는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AI 발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인공지능을 뛰어넘어 신적인 능력을 가진 AI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미래가 찾아온다면 AI는 과연 결함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인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오늘은 AI의 발전과 종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AI가 제시하는 현명한 답변에 감탄한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 곳곳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유럽에 불교 국가가 있다는 사실 역시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될 텐데요.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인 칼미크 공화국은 유럽의 유일한 불교 국가로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17세기에 이곳에 정착하여 한때는 150개가 넘는 사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이킹의 유적에서 불상이 발견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5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약 16km 떨어진 멜라렌 호수 동쪽 에르키 섬에서 약 5세기경 바이킹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자체는 딱히 놀라운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의 유물이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0cm밖에 되지 않는 정교한 금속 불상이었습니다. 청동제로 만들어진 이 불상은 약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크기에 비해 매우 정교한 조각상이었습니다. 당시 최첨단의 금속 재련수를 통해 만들어진 이 동상은 무려 스웨덴의 거의 반대편 끝에 있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유물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시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킹의 해상 능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돌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15세기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대륙 간의 교류가 고대에도 가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일부 지역에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전파되었을 가능성 역시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교 유적들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요성과 기이함에 비해서 이 미스터리들은 잘 다뤄지지 않는 편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불교 유물 중에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다양한 미스터리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되는 실크로드는 상당히 먼 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실크로드는 동서양 문명의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문화가 교류되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투르판 지역에는 위구르족이 속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외세의 침략으로 불교는 점차 이 지역에서 위협받기 시작했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가톨릭 등 다양한 종교가 이곳에서 위세를 넓혀갔습니다. 불교 사원들은 이 외부인들에 의해 훼손되고 약탈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석굴벽화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유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석굴에 묘사된 불화 가운데에는 다른 불교 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문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꽃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혹은 부처와 그 제자들의 위엄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접시와 무척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유적이 도굴된 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독일인들은 석굴에 새겨진 이 기묘한 불화를 마음에 들어하여 벽을 통째로 뜯어내 독일로 운반했는데요. 문제는 2차 대전 때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한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이 유물은 그대로 폭격당해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제 이 유물의 진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사진 몇 장과 거기에 그려진 기이한 부유체의 정체를 추정만 해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에 들어서 이와 같은 이상한 불화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투르판 화염산 인근에 위치한 베제클리크 천불동은 5세기에서 9세기에 걸친 불교 벽화가 있는 석굴 유적입니다. 무려 77개의 바위를 깎아 만든 이 석굴은 대부분 사각형의 공간에 둥근 아치원 천장을 갖고 있으며 종종 불화의 석벽이 네 부분으로 나뉜 건 역시 존재합니다. 이 동굴의 놀라운 점은 전체 천장에 수천 점의 불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이 벽화입니다. 부처의 제자들이 부처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그린 이 벽화의 중간중간에 UFO를 닮은 형성들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는 사라진 투르판 동굴화를 연상시키는 것은 단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부처가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과정에 UFO를 닮은 문양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교에서 열반은 생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극락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열반도는 가장 성스러운 불화의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반도에서 비행접시를 닮은 문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불교계의 저명한 인사들은 UFO의 실존 여부에 대해 상당히 긍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국인 출신의 세계적인 불교 승려인 아잔 브람은 불교와 UFO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는 UFO의 존재에 대해서 불교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외계인의 존재 역시 부처님의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벗어난 무한우주 법계를 사유한 바 있고 그 세계 바깥에 인간과 비슷하거나 전혀 닮지 않은 무한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방문하기도 한다고 부처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잔브라는 이와 같은 설명에 이어 외계인들이 무명 속에 빠진 지구인들에게 함부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인간이 완전한 깨달음과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이들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님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무척이나 신기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찰에서 UFO가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불교는 외계의 존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붓다가 행한 8가지 기적 가운데 산카시아 3도 보기는 우리에게 불교와 UFO에 대한 여러가지 암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에 따르면 부처는 신들의 수장인 인드라의 하늘 세계를 방문하여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요. 그곳 도리천에서 재생된 어머니 마야 부인을 만난 후 신들이 마련해준 특별한 사다리를 타고 지상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다리 기적은 성경에서 묘사된 야곱의 사다리와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과연 다양한 불화들에 그려진 문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발견된 문양들이 다른 UFO 유물들과 크게 다른 점은 이 문양들의 분명한 추진력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 접시들이 발사되어 하늘을 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와 UFO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승려들 역시 UFO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불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다가 이상한 무언가 혹은 귀신 같은 형체가 찍혀 당황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같이 카메라에 찍힌 소름 끼치는 사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의문의 형체부터 미스터리한 사이비 종교 단체까지 합성 하나 없이 전 세계를 당황하게 만든 수상하고 섬뜩한 사진 5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소년의 사진입니다. 귀신 영화를 연상하게 만드는 이 무시무시한 사진은 한 무리의 아이들이 카메라를 사용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찍히게 되었는데요. 놀이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아이들이 숨으면 술래가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은 다음 어두운 방 속에 숨은 아이들을 사진 속에서 찾아내는 놀이죠. 아이들은 여러 번 이 놀이를 진행했고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놀이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술래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불이 켜졌고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모두 술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한 뒤 모두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사진에 찍힌 건 깡마른 소년이 바닥을 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무척이나 기괴했죠. 처음에는 아이들 중 한 명이 장난을 치는 걸로 여겨졌지만 소름끼치게도 놀이를 하던 아이들 중 사진에 찍힌 소년과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찍힌 사진임에도 해당 아이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트라우마가 떠올라 그 사진을 다시는 보지 않고 있다 하네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미스터리하고 기괴한 사진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령 등산가입니다. 레딧에 올라온 이 사진은 캐나다의 던다스 파크에서 하이킹을 하던 한 등산가에 의해 촬영되었는데요. 던다스 파크는 절벽이 계곡 너머로 뻗어있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했고 그 등산가의 사촌 역시 그에게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던 해당 장소에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나서 확인하자 그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사진을 잘 보면 하얀 상의와 어두운 바지를 입은 누군가가 절벽 옆에 섬뜩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는 인간이 오르기에는 극도로 위험한 장소였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절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죠. 그 등산가는 오를 수 없는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에 매우 당황하여 사진을 레딧에 업로드했는데요.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그 지역은 몇몇 끔찍한 사고들이 벌어진 장소로 유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형체는 아마 그곳에서 비극적으로 죽게 된 누군가의 영혼일 거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죠. 던다스 파크에서는 등산객들이 매년 한 명꼴로 실종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 역시 SNS를 중심으로 수천 번이나 공유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 사진 속에 있는 이상한 사람의 정체를 설명할 수 없었죠. 세 번째는 사악한 숭배단체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진은 70년대 후반 불가리아의 한 시골 지역에서 찍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비한 컬트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는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지만 이와 관련된 소름끼치는 이야기가 하나 존재하죠. 한 젊은 사진작가와 그의 딸이 불가리아의 외딴 지역을 운전하며 지나가던 도중 차가 고장나 멈춰서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농가에서 나오는 작은 빛을 제외하면 모든 곳이 어두컴컴할 뿐이었고 사진작가는 그의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먼 농가로 걸어가는 동안 차에 남아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그 사진작가는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오던 도중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죠. 의문의 사람들이 차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예복을 입고 얼굴에는 두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그의 딸을 향해 무언가를 하려는 것처럼 팔을 크게 뻗고 있었죠. 사진작가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재빨리 사진을 찍었고 빠르게 차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몇몇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들판 한가운데서 자동차가 새까맣게 타버린 채 발견되었다고 하죠. 이 사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탄탈론성의 유령입니다. 때는 2015년 스코틀랜드의 탄탈론성을 탐방하던 관광객 크리스 아이치스는 성 위쪽의 창문을 쳐다보다가 이상한 곳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사진 속의 이 인물을 분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러프가 달린 엘리자베스 시대 복장을 한 여성이라고 추측했고 크리스는 진위 확인을 위해 성 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그날 엘리자베스 시대를 지원하는 행사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관리소 측은 그날 어떠한 행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탄탈론성에서는 그 어떤 코스튬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즉 직원도 아닌 누군가가 옛 시대의 복장을 그대로 재현하여 입은 채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형체가 16세기의 탄탈론성을 소유했던 제임스 5세의 영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왼쪽 상단의 계단 쪽에 들어오는 빛의 각도에 의한 착시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죠. 물론 단순히 성내를 돌아다니던 코스프레 관광객일 수도 있지만 그날 그 누구도 해당 복장을 입은 관광객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봐도 정말 이상한 사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네요.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의 카메라가 성을 배회하던 유령을 촬영한 걸까요? 혹은 단순한 착시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빠르게 성을 돌아다니던 관광객이었을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얼굴 없는 볼보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라고 불리는 영국 프로축구리그인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여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 섬뜩한 사진이 찍힌 적이 있는데요. 때는 2016년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의문의 사진을 올리며 이 얼굴 없는 볼보이는 누구인가? 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힌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얼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후드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밝은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축구 경기 도중 이런 사진이 찍히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중계된 경기였기 때문에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없죠. 이 역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뛰어들어 사진을 분석했지만 어느 누구도 생중계 도중 포착된 이 인물의 정체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미스터리한 사진 5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 중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찍힌 사진이 있나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소름끼치는 사진을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먼 과거에 일반적인 인간들과 섞여 거인들이 활보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다양한 고대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모두에서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거인을 언급하는 문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북유럽, 인도, 유럽의 신화에서 마야, 아즈텍, 잉카의 전승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거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말 거인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증거는 우리 주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 모든 장소에서 거대한 누군가의 존재를 암시하는 발자국 등의 흔적이 화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인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흔적들을 추적해보겠습니다. 단순히 거인증을 넘어서 진짜 거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리 더 레어라스트가 진행하는 거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2013년에 에콰도르에서 발견된 거인의 흔적입니다. 에콰도르와 페루에서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 로아 지방에서 큰 여성 두개골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두개골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여 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 600년 정도 된 두개골을 바탕으로 신장을 계산해본 결과 약 1.7m가 나왔습니다. 당시 여성의 평균 키와 비교했을 때 이 두개골의 주인은 매우 거대한 것이죠. 그런데 발굴을 더 진행한 결과 뼈들이 발견되었고 뼈를 맞춰본 결과 2.2m라는 아주 거대한 크기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해당 지역에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5개의 뼈가 추가적으로 발굴되었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지역의 해골들을 2개의 분리된 장소에서 발견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 이 뼈의 주인들은 거의 150년 동안 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해골은 2.1m에서 2.4m의 신장을 가졌습니다. 발굴된 뼈 중 가장 많이 연구된 해골 중 하나는 60세의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 뼈들은 모두 깊고 정교한 무덤에 묻혔고 많은 현지인들은 여전히 거인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부족 사람들은 모두 종종 숲의 수역 근처에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을 보았다고 보고하죠. 다음으로 켄터키 도버마운드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소위 거인들의 골격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들은 여전히 거인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뢰할 만한 증거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인에 대한 이상한 발견들 중 하나가 켄터키주에서 도버마운드로 알려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버마운드는 신체적, 유전적 이상이 유독 심각한 유골이 발견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큰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상 중 하나는 2.1m인 남성의 골격이었습니다. 이 골격은 비정상적으로 큰 것도 있지만 그의 키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비정상적으로 길쭉한 머리였습니다. 발견된 당시에 긴 머리와 불균형적으로 큰 몸통을 가지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키가 큰 남자의 유골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이 외계인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과학이 확실히 인간의 유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무덤에서 이것들과 유사한 유해가 발견되는데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거인의 증거라고 믿기를 주저합니다. 오히려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 만연했던 신체 변형 기술의 폐해인 사건들로 부정되어 있죠. 세 번째로 러브록 동굴입니다. 이 지역의 이상한 보고는 1882년 파이우트라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최초입니다. 이들은 다른 부족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이 부족이 붉은 머리 거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지역 동굴에 사는 식임종임과 동시에 불친절한 집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파이오트 부족이 마침내 이 붉은 머리 거인들을 사냥하고 죽였을 때 두 부족 간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파이오트 부족은 동굴로 달려가 거인들을 끌어내고 모두 죽이기 위해 동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른 이후 동굴은 스스로 무너졌고 이 이야기는 근거 없는 전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쌍의 광부가 동굴에서 고대 유물을 발견하자 이 유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알프레드 크로보라는 한 점성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거인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재빨리 발굴 계획을 짰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발굴이었습니다. 거인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개의 유물을 발견한 알프레드는 몇몇 유물이 3000년 이상 되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동굴 벽에 거대한 손자국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굴은 발굴팀이 마침내 미라로 된 거인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871년 뉴욕 지역 신문인 카유가에서 2.4m에서 3m 사이의 키가 큰 인간형 거인들과 관련하여 지역 원주민의 매장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고학 발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거의 200개의 해골이 발굴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약 2.7m로 측정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 해골의 증거는 결국 시간에 따라 훼손되었기에 회의론자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치아 등
비정상적으로 큰 인간 골격 유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주장들 중 어느 것도 카유가 발굴 만큼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몇몇 음모론자들은 미국 정부가 또한 대중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의심스럽고 비밀스러운 활동을 행하고 있기에 정보가 은닉되는 것이지 거인들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카서스 산맥에서 거인들의 동굴이 발견되어 최근 몇 년 동안 관심을 끌었습니다. 2008년에 발견된 이 동굴에 대한 관심은 2008년에 바쿨라 교수라는 이름의 조지아 연구원이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해당 지역의 산을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바쿨라는 동굴에서 헤매고 있었는데요. 이때 그는 두 개의 거대한 요구를 보았습니다. 바쿨라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 뼈를 추렸고 다음 연구하기 위해 뼈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뼈들은 거인들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하여 사진이 찍히고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바쿨라는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이 뼈들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바쿨라가 죽기 전까지 뼈는 수천 개의 다른 고대 골격 유골이 있는 조지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만약 누군가가 이 뼈들을 필요로 한다면 바쿨라 교수에게 물어봐야 했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뼈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의 죽음으로 거인들의 유골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없어졌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으나 결국 뼈는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증거의 상실은 바쿨라 교수가 오래된 지도와 전후를 바탕으로 추적했던 발굴 현장을 다시 찾기 위한 두 번째 탐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 이 발굴팀은 증거를 다시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가장 진부하지만 아마도 가장 유명한 형태의 증거는 거인의 발자국입니다. 사실 수세기에 걸쳐 발견된 거대한 발자국이 너무 많아서 위조된 것과 진품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런 발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의론자들은 거인들이 한때 지구를 풍미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해당 발자국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가장 유명한 거대한 발자국 중 하나는 100년 전에 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신의 발자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특히 골리앗의 발자국이라는 주장이 있었기에 이 발자국은 많은 종교단체들이 관심을 가졌죠. 만약 이 거인이 정상적인 인간과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 거인의 키는 7m에서 8m 사이였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화석에 끌 자국과 유사한 자국이 거의 없다는 것은 해당 발자국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죠. 하지만 이와 비슷한 발자국이 산호세의 오래된 바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도시의 지역 목장 근처에서 2.5m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1.5m 발자국은 인근 지역 절벽에서 외국인 탐험가가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모르죠?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오지에 거인들이 남아있으나 정말 오지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해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의 역사에 등장한 이후 인간들 사이에 가장 이상한 유사점 중 하나는 거인에 대한 인간들의 믿음과 거인과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과거 거인은 실제로 인간과 공존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세계의 가장 외딴 지역의 깊은 숲에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은 우리에게 거인이 실제로 살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에 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많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인이 실제 존재하거나 존재했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